네, 안녕하세요. 아이와 6005년도에 정원분할문제를 풀이하려는 이재현입니다. 정원분할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N by N 격자가 있고요. 각 격자 셀에 이제 몇 개의 정리가 있습니다. 입력이 이렇게 주어지진 아마 않을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각 격자에 이제 정리 개수를 플러스하시면 이제 각 격자 셀에 몇 개의 정리가 있는지를 이제 관리하는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돼도 문제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겹치지 않는 두 개의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이제 겹치지 않는 두 개의 직사각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각 직사각형이 이제 최소 K개의 장미를 포함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직사각형의 둘레합이 최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제한은 이제 N과 N이 250 이하인데요.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풀이를 설명할 때는 제가 이제 편의상 N이 M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리고 소문자 N과 대문자 N을 이제 혼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냥 관심을 갖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목표는 N상승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표기법을 정정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x1.x2 곱하기 y1.y2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x1, y1, x1, y2, x2, y1, x2, y2를 꼭지점으로 하고 또한 그것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3.4 곱하기 2.4 직사각형 이제 3,2, 3,4, 4,2, 4,4를 꼭지점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포함되는 점이 이제 3,2, 3,3, 3,4, 4,2, 4,3, 4,4와 같이 6개의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꼭지점은 실제로 포함하는 그런 식의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풀었을 때 x1보다 크거나 작고 x2보다 작거나 같은 x, y1보다 크거나 작고 y2보다 작거나 같은 y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셀 xy는 이 직사각형에 포함되고요. 하나만 완벽하지 않으면 이 직사각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답이 될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민해 보는 식으로 일단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디자인해 볼게요. 이 알고리즘은 느림이라지만 이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점진적으로 최적화해 가지고 이제 빠른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입니다. 두 직사각형을 고르는 경우는 이제 각각 이제 직사각형이 4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 이제 8개의 꼭지점을 고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4개의 꼭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8개의 꼭지점이 아니라 4개의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8개의 꼭지점을 고르는 건 맞는데요. 이제 이제 좌상단하고 우하단에 있는 꼭지점을 고르면 사실 직사각형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개가 아니라 이제 좌상단, 우하단을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고르고 이제 좌상단, 우상단을 이제 두 번째 직사각형에서 고르면 이제 4개의 꼭지점을 고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이 이제 고를 수 있는 꼭지점의 개수는 n제곱이고 이제 4개의 꼭지점을 고르니까 8개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실제로는 이제 4개입니다. 그래서 4개의 꼭지점을 골랐을 때 n제곱의 4승에서 n8승까지의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알고리즘이니까 이걸 다 해볼 거예요. 이제 두 직사각형을 고르고 이것이 K의 장미를 가졌는지 직접 검사해서 n제곱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단순히 이제 n8승계의 경우에서 해보고요. 각 경우에 이제 배열을 쭉 스캔하면서 이제 n제곱 시간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장미의 개수를 일일이 해주면 n10승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은 두 직사각형이 겹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이것은 각 x좌표 구간과 각 y좌표 구간이 모두 교집합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결국에 어떤 셀이 이제 두 직사각형에 속한다는 것은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등식 두 개, 이 부등식 저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두 개가 이제 각각의 직사각형마다 두 개의 부등식이 있으니까 네 개로 환원이 되는데요. 각 x와 y에 대해서 이제 저네 개의 부등식을 전부 만족하는 x, y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구간이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x좌표 구간과 y좌표 구간이 모두 교집합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n이 뭐10 정도만 돼도 좀 구하기 힘들 수 있어요. 약간의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저희가 직접 이제 배열을 스캔하지 않고 오더 원만에 어떻게 잘 구할 수 있다면 사각형의 넓이를 되게 그러니까 넓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넓이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컨텍스트는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장미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장미의 개수를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을 잡고 이제 Sij를 이제 1에서 i까지, 1에서 j까지 직사각형의 이제 장미의 개수라고 정의할게요. 그럼 이 배열을 쉽게 n 상승 시간에 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여를 이제 쭉 수리하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장비의 개수를 세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SIJ라는 대여에다가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A,B와 C,D를 양끝점으로 하는 이제 양끝점을 한다는 것은 A,B가 좌상단에 있는 점이고요. C,D가 우하단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했을 때 이 사각형에 들어있는 장비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요. 먼저 SCD를 구한 다음에 적당히 다른 넓이를 빼줘가지고 그 밖에 있는 그 경계선을 이제 잘라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A-B와 C-D를 이제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C-D를 이제 구했다는 것은 이제 우하단 점을 포함하는 이제 1,2와 우하단 점을 포함하는 것을 구했다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빼주고 위쪽 빼주면 이제 대충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빼주는 것은 이제 A-1하고 D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위쪽 빼주는 것은 C하고 B-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 종이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빼주시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역이 이제 두 번 빼주거든요. 정확히는 그 좌상단 꼭지점 위쪽에 있는 영역이 딱 두 번 빠집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그 영역이 근데 정확히 이제 두 배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영역을 다시 더해주면 됩니다. 그 영역의 넓이는 S,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장비의 개수는 SA-1B-1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이제 쉽게 계산하시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안에 들어있는 장비의 개수가 아니라 넓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BCD 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SCD, SA-1B, SC-D-1, SA-1B-1 이렇게 덧셈 뺄셈 뺄셈 덧셈하는 이제 저런 포함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포함빼제 원리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어떠한 X좌표 직사각형과 Y좌표 직, 그러니까 어떤 X좌표 구간과 Y좌표 구간에 모두 포함되는 점의 X를 세는 것인데요. 이 구간이 포함된다는, 이 구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뭐 B에서 D까지의 구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D까지의 구간에 포함되는 것에서 B-1까지의 구간에 포함되는 것을 빼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집합표현을 해가지고 식으로 써도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포함된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Sij를 계산하는데 각각 n제곱이 들었으니까 총 시간부터 또 n사슴인데요. Sij를 계산할 때 똑같은 포함비제를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이거를 구현하는 데도 편해지고요. 복잡도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 Sij는 si-1j 플러스 sij-1 마이너스 si-1j-1 플러스 ij점의 장비 개수입니다. 이런 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이 식이 나오는 배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ij점의 장비의 개수를 두고 이항을 해줍니다. 그러면 sij, si-1 빼기, si-1j 빼기, sij-1 더하기, si-1j 빼기 1이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부분합식이랑 완전히 동일해요. i,j점에 있는 장비의 개수는 결국에 ij,j에 있는 직사각형에 있는 장비의 개수랑 당연히 동일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써주면 저식이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이제 저식이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결국에 ij를 이제 저희가 i가 증가하는 그리고 i가 작다면 j가 증가하는 수으로 이중 폼을 사용해서 돌려주면 i 빼기 1 j 알고 i j 빼기 1 알고 i 빼기 1 j 빼기 1도 압니다. i 빼기 i, i, j 점에 있는 장면의 개수는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s i j 를 채워나가면 한 번 채우는데 오더 1의 시간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한 행을, 그러니까 한 엔트리를 채우는데 오더 1의 시간이 걸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시간은 이제 오더 n제곱 이제 입력의 이제 선형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ON제곱의 깔끔한 전처리로 직사각형에 이제 들어있는 장미의 개수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은 이제 당연히 1차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원 국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차원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그 장미의 개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배열이 굉장히 커지면 어떤 구간에 있는 합을 계산하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1차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오더 원 시간에 어떤 합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이제 변환값 배열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테크닉은 이제 그 자체로도 꽤 아름답지만 경시대회에서 자주 사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처음 들어보셨던 테크닉이라면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더 n 5승으로 이제 시간부터 좀 표적할 것인데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큰 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보는 상태 개수를 좀 줄여나가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문제에서 모든 두 직사각형의 경우의 수를 단순하게 나열했어요. 그냥 직사각형 하나 잡고 직사각형 또 하나 잡고 겹치지 않으면 넓이 오더원에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직사각형의 경우의 수를 나열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모든 교구의 수를 나열을 할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약간 전처리를 사용해서 폭발적으로 나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식으로 뭐 전처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폭발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요. 뭐 사실은 N5승까지의 경우에는 전처리를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나열할 것인데 N4승, 3승 보감은 약간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전처리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나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 경우의 수를 나열할 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직사각형이 겹친다는 것의 정의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직사각형 영역이 가로로도 겹치고 세로로도 겹친다는 뜻입니다. 여부로 두 직사각형이 겹치지 않으면 직사각형 영역이 가로로도 겹치지 않고요. 가로로 겹치지 않거나 세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사각형이 겹친다는 것의 정의가 엔드로 되거든요. 가로로 겹치면서 세로로 겹친다. 그래서 이거의 역을 취해주면 O하고 됩니다. 직사각형 영역이 가로로 겹치지 않거나 세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두 직사각형 사이를 가로선 혹은 세로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직사각형 사이를 가르는 가로선이나 세로선이 존재합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의 모든 경우에서는 당연하게도 오더 N입니다. 그냥 가로로 나누고 세로로 나누고 그냥 네, 당연하게도 오더 N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로선 위아래로 이제 고려해야 할 직사각형이 한 개밖에 없죠. 왜냐면 저희가 그 격자를 나누고 오더 N 경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위쪽 직사각형, 아래쪽 직사각형에 있는 그 가장 최종의 직사각형 찾는다 때 그냥 그것을 단순히 합쳐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가로선을 위아래로 고려해야 직사각형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눠둔 직사각형 안에서 따로 모든 경우를 시도해보면 그냥 아까 그대로 했을 때 계산식이 오더 n 3승이 나오고요. 총 계산식이 오더 n 5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를 이제 따로 구현하지 않고 입력 격자를 회전시켜가지고 같은 함수를 재사용하는 것이 구현하기에 훨씬 간단한 것입니다. 이제 n3승으로 출력할 것인데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냥 이제 마구잡이로 찾지 않고 우하단점 i,j를 고정시킨 채로 찾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를 수 있는 점이 그 경우에 그러니까 한쪽 이제 끝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우하단점을 고정시켰으면 좌상단점을 잡으면 이제 직사각형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를 수 있는 점의 경우의 수가 n제곱 1입니다. 그럼 이 점들을 다시 시도해본 다음에 최종의 직사각형을 뭐 r1, ij라는 배열에 저장을 할게요. 이 배열에 저장을 하면 이 경우의 시간 분석선은 n4승이 됩니다. 왜 그러면 우하단점 ij 고정시키는데 n제곱 들고 좌상단점 고정시키는데 n제곱 들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좌하단점 ij 고정시킨 후 똑같이 r2 배열이라는 배열, r2ij라는 배열에 이제 좌상단점에 대응되는 좌하단점에 대응되는 우상단점을 배정해 주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r2ij라는 배열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중앙선이 가지시는 오더 n까지고요. 앞서 말한 표를 계산하면 이제 단순하게 오더 n제곱 번 배열을 접근해서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N3승이 되고요. 뭐 N제곱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뭐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직사각형을 빠르게 구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제 느린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쪽 점을 잡았을 때 반대쪽 점으로 고를 수 있는 점의 경우의 수가 N제곱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느린데요. 이거를 이제 빠르게 구하는 것이 마지막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 N3승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제 아까랑 큰 틀의 차이가 없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점을 받고 직사각형을 계산할 때 오더 n제곱의 점을 모두 둘러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n개의 점만 방문해가지고 그 최적 답을 찾아봅니다. 그걸 이제 흔히 투포인터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 외에도 뭐 슬라이딩 윈도우라고도 부르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을 부르는 방식이 있고 여러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흔히 투포인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테이블을 생각해볼게요. i, j 점을 기준으로 하는 직사각형에서 존재하는 장미의 개수를 이제 테이블에 찍어봤습니다. 물론 예시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 이제 왼쪽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숫자가 커지는데요. 이걸 이제 여기를 끝점으로 고정시켰을 때 거기에 배분되는 끝점을 그러니까 반대쪽 좌상단 점을 잡았을 때 좌상단 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직사각형에 존재하는 장미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 장미의 개수를 이제 써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왼쪽으로 갈수록 장미의 개수는 증가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장미의 개수는 증가합니다. 사실은 뭐 나름대로 당연한 얘기예요. i,j 점을 기준으로 한 직사각형에서 이제 k는 3이죠. 한번 색칠해 볼게요. 저희가 k는 3일 때 최적해를 구하고 싶어요. k는 3일 때 가장 넓이를 둘레를 최소화하는 직사각형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k는 3인 점을 색칠합니다. 만약에 k는 3인 점이 없다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k가 3 이상인 점들을 색칠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둘레를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점들만 중요하고요. 위에 있는 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무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점의 개수가 총 N개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수가 꽤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 저희가 봐야 할 점들이 여기 4개의 점밖에 없고 이 중에서 둘레 최대값을 찾는 데니까요. 그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위에서 쭉 올라가면서 그 3보다 크거나 같은 축사에 적혀있는 그런 경로만 이제 쭉 찾는다면,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코너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지 않게 구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간에 이제 3 이상의 숫자들이 적혀있는 패스를 따라서 쭉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이제 뭐 아이디의 점을 기준으로 하는 직사각형에서 존재하는 정리의 수가 3 이상인 최적회를 쭉 모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시간도 이제 경로의 길이에 중 비례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도코드로 설명하는데요. 맨 처음에 좌표를 이제 오른쪽 위쪽 끝으로 넣을게요. 이제 목표는 이제 왼쪽 아래로 가면서 저 경로를 이제 쭉 풀습니다. 한 줄씩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 줄씩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K보다 크거나 같은 가장 낮은 점으로 쭉 내려줍니다. 같은 점이랑 최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K랑 같은 점이랑 최적값을 굉장히 쓰고요. 그런 식으로 왼쪽으로 한번 아래로 쭉 가고 왼쪽으로 한번 아래로 쭉 가고 왼쪽으로 한번 아래로 쭉 가고 아래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이틴을 왼쪽으로 한 번씩 가면서 거기에 대응되게 아래쪽 포인터를 쭉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중 루프가 있지만 왼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횟수를 모두 하면 많아야 오더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에서 이제 왼쪽으로 쭉 이제 그 인덱스를 감소시키면서 이제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요.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의 합이 오더 N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중 루프가 있어요. 이중 루프가 전부 돌지 않고요. 각각의 루프에서 도는 시간을 전부 합하면 오더 N이 됩니다. 그래서 오더 N의 사각형을 모두 열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열거해서 위쪽 시에 8, 5, 4, 4 쭉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굉장히 느린 시간 분석표에서 빠른 시간 분석표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하시면 오더 N 상승에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